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건축 한 분이 젊은 분으로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구조면 구조, 인테리어면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북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어서 5층까지 건축물에 흠실 없이 지어진 건물이고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6층 건물이라고 봐도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52평인데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지 면적 다른 건물들 75평과 맞먹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우선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 75m 거리에는 미군부대 활주로였던 곳이 대구시로 반환되어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가 상승은 뻔한 사실이고 또 오늘 건물에서 서쪽 340m 거리에는 똑같이 미군부대 부지였던 땅이 대구시로 반환되어 그곳에 대구대표 도서관과 공원이 28,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24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수많은 재개발로 그곳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철거가 되어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한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2룸형 근린생활시설 한가구와 3룸형 근린생활시설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은 원룸형 오피스텔이 각각 2가구, 2룸형 오피스텔이 각각 한가구씩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주변 호재가 많은 건물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현장으로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봉덕남로가 되겠습니다. 봉덕남로 이 길에서 바로 앞에 정면에 이 골목을 따라 들어가시면은 바로 두 번째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바로 뒤쪽에 봉덕남로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산호자동차 정비고 공장이 있고요. 공장 바로 뒤편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측 할주로였죠. 미군부대 동측 할주로인데 대구시에 반납을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은 이 길을 따라 정면으로 쭉 가게 되면은 수성구 넘어가는 중동교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제 조금만 가시면은 영대병원역 바로 옆에 또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지가 상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뻔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외관 모습과 내부 모습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도로에서 바로 두 번째 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집이네요. 코너에 집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 코너에 접혀있는 건물인데 도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1층에 보시면은 네일샵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일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 반대편 여기에서 또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봉덕 맞길이죠. 봉덕 맞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젊은이의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건물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6층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게 바로 뒤편에 4층짜리 건물하고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2층 높이가 이제 더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 다른 집 대지 면적 75평과 맞먹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6m 그리고 북쪽으로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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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5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북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으면은 일조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반듯하게 올라갔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가 이렇게 4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바닥은 스텝 공급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하고 또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1층 상가 쪽에 보시면은 또 공간이 이제 협소해서 폴딩 도어를 이제 또 달아놓고 공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일샵이 있기 때문에 또 1층 네일샵은 예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자, 코너 쪽에 보시면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건물 외관 보시면은 외관 디자인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일로 붉은색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은 층층마다 발코니가 또 빠져 있습니다. 서비스 확장으로 서비스 공간으로 정말 쓰임새 있게 이렇게 발코니까지 뽑혀져 있고요.
코너라서 양면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바로 뒷집은 보시면은 밑에 굉장히 거리를 경계석에서 거리를 많이 띄었죠. 일조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일조권의 영향을 이제 받은 집이 바로 뒷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코너가 아닌데 코너적인 효과가 이제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호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또 멋스럽게 후면부 쪽에는 검은색 계열로 해놓고요. 그리고 우측 그리고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출 콘크리트 효과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해놨기 때문에 비가 와도 창문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창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서 주인세대 뇌물은 이제 못 비춰드리고요. 6층 쪽에 보시면은 옥상 지붕에는 전체 징크 파넬을 사용해서 누수에 전혀 걱정 없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지금 1층 네일샵도 현재 손님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 중에 있고요. 건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1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문 안으로 이제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돌아보시면은 바로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장애인용 표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오늘 건물 역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을 사용하게 되면은 건축 육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하고 나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겨울철 타일 깨짐 현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곤 하시는데 오늘 건물은 1층에서 6층까지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전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6층 주인세대 문 앞에 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층층 가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제 TK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인승으로 이렇게 크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직까지 이사가 이제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인분 센스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또 긁힘 현상이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양제를 이렇게 다 감아 놓았습니다. 자, 주인세대 앞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바로 천장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옥상 공간은 주인세대에서 직접 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주인분께 그리고 세입자분께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정말 인테리어가 이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정말 못 비춰드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5층에서 이제 4층이고요. 4층에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세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는 원룸의 오피스텔 두 가구와 투룸의 오피스텔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고민 중에 있고 전략적으로 이제 공실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이제 불을 켜놓은 상태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두 칸짜리 키 큰 신발장 화이트 토너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세입자방에도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뒤돌아보면은 오늘 건물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3연동 주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투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전체 풀장을 짜놓고 가운데에는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우측에 문을 열어보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옷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주인분 정말 자재비도 아끼지 않고 센스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쪽 뒷면에 보시는 것처럼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란다 우측편으로 문을 열고 제가 잠깐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보일러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 공간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이죠. 방화문을 사용해서 보온도 이제 없을 뿐더러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방화문을 잘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또 옵션 세탁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건조대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오늘 건물은 완강기까지 이렇게 설치된 모습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뒷공간이 이렇게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투룸이죠.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정남쪽입니다. 정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보시면은 일조량이 좋은 것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문을 열어보면은 바로 앞에 앞산에 이렇게 흔히 잘 보입니다.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4층인데 5층, 6층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는 정말 앞에 막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인세대 조망권은 정말 일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무난한 스타일로 유행이 안 타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향기 있을 것 정도로 두문까지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면서 또 청층 가구수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원룸형 호스텔 두 가구 그리고 투룸형 호스텔 두 가구 전체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층에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바로 우측에 한 가구, 정면에 한 가구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형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 그리고 3룸형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한번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주변으로 개발 소재가 많고요. 그리고 세입자방 구조도 좋고 주인세대 구조도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보시면은 안에 내용까지 다 이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분 자금 회전을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증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꼭 한번 보러 오시라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은 171.6제곱미터 9단위로 51.9평, 건물 연면적 441.9제곱미터 9단위로 133.67평, 사용승인 2022년 8월 22일 사용승인 난 최신축 건물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융자 7억 8천, 보증금 4억 4,200만원, 인수금액 주인세대가 현재 1억 3,700에 74만원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포함한 보증금이 4억 4,200이고요. 인수금액 주인세대 비거주시 2억 7,800, 월수입 471만원에 은행이자 39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8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은 또 수익률은 더 나온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돈이 자금이 조금 능력하신 분은 주인세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은 월세로 도전하실 시 또 수익은 더 올라간다고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 개발 소재가 많은 남구 봉덕동에 6m 코너를 접한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